경북도에서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도내 대학교 유학생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위해 17일 대구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총 36개 기업이 참가를 희망했으나 장소 등의 제약으로 최종 2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쿼터가 100여 개만 남은 상황에서 400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지역 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법무부 공무에 선정돼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 대상 정책 설명회, 외국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대학과 기업에서는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취업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번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박람회에는 고용정보 및 실제 취업에 필요한 인사정보와 기업정보를 참여 구직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고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유인물로 제공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부스에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장에서 면접 일정을 잡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결혼 이민 여성들로 구성된 글로벌 레이디 회원들이 새롭게 지역 주민이 될 수도 있는 유학생들의 안내와 통역을 돕는 등 신규 이민자에 대한 멘토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향후 외국인 인재가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마지막 조건인 도지사의 우수 인재 추천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FE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계속해서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반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됩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은 이번 취업 박람회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기업의 우수 인력을 제공하고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유학생들의 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행사라며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이후에도 이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